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제목은 네, 오늘은 생각보다 데이트가 빨리 되네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 파르스의 라자 안타르크샤트르카 피야우타 느헤미야네 수나 키 예루살렘 비나시메 빠다타 और ये कि उसके मित्र वहां पर परेशानी में थे उसने उनकी सहायता के लिए परमेश्वर से कहा। 친구들이 와서 이스라엘 슬픈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어떤 소식이었냐면, 이스라엘 성전이 다 불로 타버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슬퍼했어요. परमेश्वर ने राजा अंतरक्षत्र के साथ बात करने के लिए नहेम्याह को साहस दिया। नहेम्याह ने पूछा कि क्या वो यरूशलेम जाकर उनकी दीवार बनाने में सहायता कर सकता है। अंतरक्षत्र सहमत हो गया। नहेम्याह यरूशलेम के लिए निकल पड़ा। 포츠 왕이 불렀어요. 왜 슬프냐고 했어요. 그래서 왜 슬프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고향이 하나님의 성전이 부서졌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지으러 가라고 했어요. नहेम्याह यरूशलेम में घूमा। हालात जितना उसने सुना था उससे भी बुरे थे। ये एक बड़ा कार्य है, उसने उसके लोगों से कहा, पर परमेश्वर की सहायता के साथ हम इस दीवार का पुनः निर्माण कर सकते हैं। कैसे आज उसे तुम्हें ये कि चिरापुत्तों को बता 엄청 심각했어요. 이렇게 짓자고 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도 말했어요. प्रत्येक ने परिवारों में और समूहों में पहले फाटकों का निर्माण करने के लिए कार्य किया। उन्होंने भेड़ों का फाटक, मछली फाटक, तर्राह के फाटक और अन्य फाटकों को ठीक किया। तब उन्होंने दीवारों का पुनः निर्माण करना आरंभ किया। 우선 문부터 만들기로 했어요. 양문, 물고기가 지나고 있는 모습은 이거 소리 엄청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सॉरी सॉरी सॉरी그러니까 계속 싸운 적 있어요. 엄청 타일이 안 맞네요. 틈새 그게 있으면 क्या नहेम्याह ने विश्वास किया कि यरूशलेम की दीवारें परमेश्वर की सहायता से पुनः निर्माण की जा सकती हैं? हाँ या नहीं? पहले तो उनके दुश्मन हंसे, पर जैसे जैसे दीवार ऊंची होती गई, उन दुश्मनों ने हमले की तैयारी की। इसलिए परमेश्वर के लोगों ने एक हाथ में औजार और दूसरे हाथ में एक तलवार के साथ कार्य किया।언제 누가 찾아올지 모르니까 한 손에 칼을 쥐고 한 손으로는 일을 했대요. 나 근데 이거 하나의 상징 짓는 거 맞나요? 그냥 접근 못하도록 큰 성 만드는 거 아닌가요? 52 दिनों के बाद दीवार पूरी हो गई थी। इज्रा याजक ने परमेश्वर के लोगों के लिए व्यवस्था पढ़ी। उन्होंने परमेश्वर के नियमों का पालन करने का वायदा किया और उनकी सुरक्षा करने के लिए उसकी स्तुति की। 네, 52년이 지나서 52년이 지나 그 성은 완성되었어요. 여리고 성인가? 아니 여리고성 나중에 부서지잖아요. 에이 몰라 머리 아파. 하여튼 다른 걸로 줄게. दीवारें बनने के बाद किसने परमेश्वर की व्यवस्था लोगों को सिखाई? 3번인 것 같네요. 네. 이런 거 나온 3번으로 나오는 게 제일 마지막인 거다요. 나 우선 친구들의 소식을 듣고 슬퍼했다 하여튼.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은 다음에 가짜 고향으로 고향으로 가서 설계도를 지었죠. 그 다음에 근데 이거 진짜 여리고성 아닌가? 에이 몰라. 한 살 칼을 쥐고 일을 했죠? 그 다음에 52년 만에? 됐어요. 네, 오늘 제가 인형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네, 기다려 보세요. 귀염둥이가 아주 고마워한다.
얘는 사실 진짜 강아지예요. 아까는 제가 일부러 가짜 강아지처럼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요. 돼지 목걸이 찾아야지. 복덩이는 어디 갔냐고요? 한국에 있어요. 돼지가 옆에 있어요. 어이구, 아이 아프잖아. 돼지. 이놈. 이놈. 진짜인 걸 보여줄까요? 왜 진짜냐면 짜잔 밖에 나온 당산자착기요. 사실 뻥이에요. 얘는 인형이에요. 옛날에 소개시켜준 걸 봐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얘는 가짜예요. 헬로 나는 데이지라고 해. 여기, 제가 한 6살 때부터 같이 있었어요. 얘는 산타 할아버지가 줬어요. 어떤 한글 학교를 다녔었는데요, 제가. 아일랜드에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산타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산타 할아버지가 주셨네요. 아직도 있어요. 엄청 귀엽죠? 이렇게 보면 진짜 같아요. 와, 돼지가 도망갔어. 내 돼지는 도망가 버렸네요. 네, 그럼 여기까지만 할게요. 돼지가 없으니 소개를 못 시켜주고. 내 돼지 도망갔어요. 친구야, 누구 나와라. 저는 연수입니다. 연수도 고등 많이 해주세요. 연수와 잠깐 친구들이랑 치면 저가 나와요. 연수보다 절 많이 해주세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아니야, 내가 더 많이 꾹꾹 눌러주세요. 아니에요, 전 힘들어하고 아니에요, 있잖아요. 아니에요. 전더 재밌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 인형 소개도 해드리고 놀이도 저요, 하잖아요. 저요. 하여튼 싸움은 그만합시다. 네, 싸운 거 아니고 장난한 거예요. 네, 오. 여기 밑에 구독 이쪽쯤에 있어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 꼭꼭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러면 안녕. 왜 나만 바이. 안녕하네. 바바.